2018 안전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 퀴즈쇼 총도예선이 12일 총도중앙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5회째를 맞이하는 이 대회는 경부일보가 미래를 이끌어가 어린이들이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매년 열고 있는 행사로 초등학생과 학부모, 교육 관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식전 행사로 총도소방서 소방관들의 안전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윤방위 훈련 날이었던 이날 지진 대피 훈련이 실시되어 대회에 앞서 퀴즈를 준비하던 학생들이 일제히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등 실전 같은 지진 대피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학교의 명예를 걸고 치열한 신경전 속에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안전골든벨 총도 지역 예선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총도 초에 김민경 학생이 금상을 차지하며 골든벨을 올렸습니다. 네, 제가 올릴지 몰랐는데 막상 올리니까 너무 기뻤어요. 다음에도 또 열심히 공부해서 올리고 싶어요. 은상은 이서초의 김동규 학생이 받았고 동상은 동산초의 성기련 학생이 수상했습니다. 장려상은 동산초의 윤정현, 이서초의 도보미 학생이 각각 받았습니다. 이외에 5명의 학생이 예선에서 살아남아 왕중왕련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10명의 결선 진출자들은 경북 지역 23개 시군 대회에서 예선을 통과한 학생들과 이번 연말에 열릴 예정인 왕중왕련에 총도 지역 대표로 출전해 대상을 두고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경북일보 김용국입니다.